162만원에 162만 2천원에 50만원을 시킨다. 예, 현금 10만원 포함해서 172만원 172만원이 모였습니다. 와 너무나 대단해요. 네. 자 감사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러면 또 있나요? 네. 네, 그 오늘 그 후원사이신 해정직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오셔갖고 바람처럼 그 또 현금 기부를 또 해주셨어요. 바람처럼 돈만 주고 가셨던 우리 해정직 예, 대표님이 한번 직접 열어보시죠. 야 이게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감히? 네, 네, MC입니다. 네, 앞에서 세주세요. 직접요? 네, 세줘요, 제. 네,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하는 건 처음인데 아까 전에 저기 붙어있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좀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고 오늘 뭐 좋은 취지로 임하게 됐으니 보시는 분들이 즐겁고 또 좋은 취지로 또 기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세상에 모든 소중한 생명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유기견 유기묘 내산받은 부모님을 위한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김희선 돈까지 딱 하셔서 100만원을 이제 넘었습니다. 일단 네. 마저 지갑에 문을 열어달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강화군 안에서도 반려문화, 반려견에 대한 또는 동물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조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강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나라 전체에서 목표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혹시 의원님의 오늘 예산 목표 액수는? 저는 이렇게 한 10배 정도는 되어야 500만원이요? 제가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의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500만원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주신 박흥렬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을 한다고 그리는 가수분 목소리 정말 간드러지십니다. 가수분 목소리 정말 간드러지십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자충우돌 천사와 땡이 해나님. 자충우돌 천사와 땡이 해나님께 이 영양제와 간식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키워가지고 뭐 지금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감정은 누구나 버림받았을 때 슬픈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전부 다 다 같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도 출연을 했고요. 사실 미스트롯 1에도 100인 안에 들었었는데 10만원 포함해서 172만원 172만원 이거였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네. 자 감사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러면 또 있나요? 네. 네 그 오늘 그 후원사이신 해정직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오셔갖고 바람처럼 그 또 현금기부를 또 해주셨어요. 바람처럼 돈만 주고 가셨던 우리 해정직 네, 대표님이 한번 직접 열어보시죠. 이야, 이게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감히? 네, 네, MC입니다. 그리고 아, 앞에서 세주세요. 직접요? 네, 세줘요, 제가. 아,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건가요? 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 23만원, 24만원, 25, 26, 27, 28, 29, 30. 그만 더 할게 말하니까 200, 2만 2천 원. 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이자 우리 모두의 결혼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200, 2만 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소중한 돈이 귀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